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옛날 집을 발견했어요. 저 앞에 보이시죠? 저 집에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가까이 갈수록 진짜 대단한데요. 폐가 같은데 집이 아주 그냥 담쟁이로 장식이 되어 있고, 오, 멋있는데요. 폐가가 멋있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폐가에 그 멋이 있습니다. 가까이 한번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길을 어떻게 좀 뛰어넘어야 되네. 아이고, 한번 더 보시죠. 야, 진짜 인상적이다. 옛날 시골집이에요. 아, 2023년도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. 아, 아주 가까이 접근했어요. 더 접근할 겁니다. 어우, 진짜 대단하다. 여기서 양철지붕이에요. 양철지붕 아주 담쟁이를 다 둘러쌌네. 와. 네, 햇빛이 있긴 한데 한번 보시죠.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. 옛날에 양철지붕 하기 전에는 초가집이었나봐요. 초가집 지푸라기 보이네. 지푸라기. 아, 완전 창문 빵꾸가 뽕 났네. 저 보세요. 와, 석가래. 얼마나 오래된 흔적이. 와, 대들보 봐요. 대들보. 대들보는 항상 보면 멋있어. 괜히 대들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죠. 집이 폐가가 돼도 끝까지 버티는 게 대들보랍니다. 이야, 이건 빵꾸가 숭숭 나있네, 그냥. 어우, 바닥은, 어우, 무퉁하고 소리가 나. 이야, 참. 야, 밥통이네, 밥통. 도시락 밥통, 그쵸? 이런 게 밖에 있네. 참 인상적인 풍경입니다. 또 주변 하나씩 또 봐야죠. 야, 삽자루도 보이고. 뒤뜰에 왔습니다. 뒤뜰의 풍경은 어떨까요? 어후,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. 세월이 집을 마치 뜯어먹는 것 같아. 진짜 뜯어먹는 거죠. 이 새도, 이 양철도 다 이렇게 공기에 산화된다고 하잖아요. 뜯어먹는 거죠, 공기가. 집도 세월이 뜯어먹는 거예요. 저 표현이 좀 웃기긴 해도. 세월이 지나면 집이 다 이렇게 돼버려요. 와, 참, 대단하네요. 안에는 뭐, 지푸라기 그대로 보이고, 양철 지붕. 옛날에 석가래를 이렇게 가렸던, 위에 석가래를 가렸던, 천장인데 다 천장에 신문지 있잖아요. 다 내려앉아 버렸네. 아, 집 봐. 집이 무슨, 원래 다 벽이 있었는데 세월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져, 벽이 무너져 가지고 통로가 생겼네. 오픈하우스가 돼 버렸어요. 오픈하우스. 와, 이거 보세요. 와, 대단합니다. 여러분, 오, 내부의 모습이 아주 그냥 굉장한데요. 쭉 보시죠. 와, 집의 내부 모습이에요. 세월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. 세월 속에 들어와 있어요. 냉장고도 보이고. 와, 옛날 가구. 야, 찻잔, 밀짚 모자. 와, 이쪽은 석가래가 또 깨끗하네. 야, 여기 뭐야, 돗자리 같은 게 있고. 밖에는 담쟁이와 아카시아 나무가 이 집을 다 포위해버렸네. 어휴, 난잡하긴 하지만 또 이럴 때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? 침대가 다 썩네, 썩어. 아, 침대 보기 전에 이걸 봐야겠네. 와, 이게 바로 집의 속모습이에요. 집에 아주 뼈 같아, 뼈. 척추 막 이런 거. 크, 나무에 다 드러난 거죠, 이렇게. 세월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속살, 속뼈가 드러난 거예요. 자, 뭐. 하, 여기가 침대가 있었으니까 안방 정도 됐겠죠. 야, 저 자개장 봐, 자개장. 자개장 나오면 저런 건 70년대 구입한 물건이라고 봐야 돼요. 여기는 부엌이야, 부엌.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부엌 자리.
저런 식으로 위에 벽장, 다락방 이런 거 받침 대주. 야, 이 집은 사람 떠난 지 한 20년은 됐겠다. 와, 대들보는 깨끗해. 오우, 대들보는 아주 깨끗해요. 여러분, 집 내부 아주 그냥 풍경이 대단하죠. 참. 야, 이런 거 보는, 여기 있는 살던 분들 다른 데 가서 다 잘 사실 거예요. 예, 이렇게 돌담도 있고요.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에 있는 특별한 옛날 폐가 구경 한번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